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또 비가 조금씩 뿌리고 있네요. 요 며칠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집 비우려니 걱정이 많이 돼서 일기예보 보니까 또 다음 주 초 화요일 제가 돌아온 날까지는 또 흐리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걱정이 덜 되기도 하는데요. 준비가 뭐 가방 싸는 거는 둘째 치고 남들은 여행 가면은 뭐 쇼핑하러 다니고 그런다더만 저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나 돌아올 때까지 있어 줄까 하고 그거 생각만 하다가 오늘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가방도 안 쌌네요. 얼른 가방을 싸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쨍하면 이 제라늄들이나 분이 작은 아이들은 굉장히 물마름이 빠르잖아요. 제가 분을 크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도 우리 구독자님 우리 다육이 저 뒤에 있는 다육이도 보여달라 하셨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뭐 그닥 반짝반짝 하지는 않지만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집 떠날 때 저 다육이는 제가 키워 보니까 뭐 물 관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오래 물을 많이 안 줘도 거의 뭐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잘 지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제라늄들을 키우면서 어디 나가는 것이 참 걱정이 되고 식구들 걱정보다 이 화초들 걱정이 더 되고 마네요. 식구들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분들을 작게 쓰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집 나가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한다고 해놨고요. 이렇게 물받이를 다 대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미리 엄마 왜 이래,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익사하게서 할 만큼 물을 지금 저희가 물을 주면 위로 주다 보면 속까지 못 쓰미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그래서 이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나누어서 물을 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물 주기 3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서 물을 듬뿍 주고 이렇게 받아놓은 물이 다 쓰민 아이들은 또 물을 한 번 더 채워주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컵식으로 이렇게 밑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여기 삽목이에요. 밀레니엄 벨 아니고 흑진주인지 블루 다이아몬드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두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삽목이들도 마르지 않도록 얘들은 뿌리가 다 내렸어요. 이제 성장을 시작하고 꽃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또 이중컵 형식으로 해주었고요. 요 아이도 밑에 이제 이중 화분으로 대주고 갔어요. 화분들이 작으니까 물마름이 빠르겠죠. 이중 화분으로 해주고 또 요런 작은 콩분에 심는 걸 제가 좋아해요. 콩분에 장미허브. 이 아이는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을 살짝 넣고 이렇게 담궈 놨습니다. 건조에 좀 강한 아이긴 하지만 분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데쳤고요. 요 사랑초도 요 화분이 너무 작아요. 제가 이렇게 손에 잡는 거 감으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밑에 테이크아웃 종이컵으로 이렇게 물을 조금 담아서 이렇게 대비를 해놨습니다. 삽목한 지 오래 안 된 아이들은 뭐 물마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대로 뒀고요. 이제 성장을 시작한 아이들은 이렇게 물받침을 다 해줬습니다. 물받침을 해주거나 이중 화분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잘 있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 물받침을 해서 다 물을 다 먹은 아이들은 더 물보충을 해줬는데요. 꽃 필 때 물 말리면 안 되잖아요. 꽃대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내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5일 동안 집을 비울 거라서 이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요. 한 이틀 정도. 작년에는 3일, 이틀 집 비웠다가, 아, 풍로초 근상 두 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아이들은, 풍로초 근상이랑, 두 개는 아예 동생네 정원으로 다 옮겨놨고요. 옮길 만큼은 다 옮겨놨어요. 조금 부피가 있거나, 실내에서,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요렇게 물받침을 지금, 물을 진짜 익사 지경에 이르도록 물을 여기 플레어 페페까지 다 이렇게 담아놨고요. 이 버뮤다 로즈도 분이 작아요. 여기 몸에 비해서 분이 작은 아이라 이렇게 물받침을 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놨습니다. 미스 로즈.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미스 로즈. 선물 받은 아이들이나 나눔 받은 아이들은 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삭소름들은 오히려 건조에 조금 강한 편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물만 한번 주고, 외목들을 키우고 있는데, 예, 괜찮은가요? 밖에 있는 다육이들은 걱정도 안 합니다. 태풍이 불거나 막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걱정을 안 해요. 다육이들, 물 관리들은. 근데 이제 제라늄 물 관리는 정말 걱정이 돼요. 특히나 요 구문초가 물 마름이 빨라요. 제가 또 다육이 화분에 심어 놔가지고 요 아이가 웃자람이 심해가지고 제가 조금 흙도 박하게 심어가지고 굉장히 물 마름이 빠르거든요. 이 아이도 정말 안으로 들여두든지 어쩌든지 조금 해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문초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게 피는 거 있죠. 거의 18호분 뭐 이렇게 16호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걱정이 조금 덜 돼요. 그래도 아, 우리 딸한테 입장 넓은, 이파리 넓은 이런 아이들은 잎이 좀 힘이 없어 보이면 좀물좀 줘라 하긴 했는데, 건성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믿음이 안 갔어. 그래서 분이 커요. 이 분도 18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화분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 아이 외목대는 아예 물 달아를 재활용 그릇에다가 물을 넉넉히 담아주고 꽃을 또 얘가 이렇게 피워주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물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비 제라늄도 아래 입장을 최대한 조금 정리를 해주고요. 또 한번 조명관수로 물을 요 조금 분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명관수로 물을 충분히 한번 주고 집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걱정이 좀 되는데 딸한테 조금 더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딸은 여기 정말 베란다에 나오는 일이 없거든요. 온 가족들이 다 그래요. 근데 아 제가 특별히 부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세스 폴락도 몸에 비해서 분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려 주리라 믿어 봅니다. 심지어 틸란드 시찌야도 물에 이렇게 담궈서 물 주기를 하고 있고요. 블루 다이아몬드도 삽목이 공분에 있던 거 이제 제가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 깊은 컵에다가 이렇게 옮겨줬으니까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마 무사히 잘 기다려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가거나 집 떠날 때 이렇게 화초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물받침 해주고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화초 키우는 마음들은 다 비슷하겠죠. 이렇게 이중 컵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중 화분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초도 다육이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돌아와서 다시 영상 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잘 다녀와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